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쉼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개최하는데 쉼이란 제목, 바로 쉼표란 제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쉼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쉼에 대한 정의, 그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왔습니다. 뭐 쉼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다. 또 쉼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또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기분이 참 안정이 되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이구동성으로 젊은 청년들이 쉼을 해방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쉼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쉬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좀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참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외부 환경에 해방받지 않고 내 마음의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쉼이란 진정한 의미가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휴가 간다 할 때 바캉스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불란서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바캉스란 말의 그 원뜻은 그 라틴어에 있는 바카치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바카치오라는 그 뜻은 뭐냐? 속이 비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가서 쉼을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 마음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얻었던 그러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어떠한 문제와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그 쓴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이 그 휴가를 통해서 마음을 비울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안식일, 일요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력에서도 보게 되면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일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이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하지만은 그것은 유대교 달력에 따라서 그 유월절의 시작을 첫날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된 것이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제7일, 바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는데 이 날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이 된다. 자, 여러분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때, 어떨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마치 창문을 여는 것처럼 내 눈을 딱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까? 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0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한 날이.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예요? 잠을 잘 때입니다. 잠을.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은 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요. 또 사실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잘 충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잠입니다. 잠. 그래서 본능 중에도 우리가 지난주일날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능 중에도 가장 상위의 본능이 바로 수면 본능이에요. 뭐 먹는 본능, 배설하는 본능, 이러한 본능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잠을 자지 않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과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율신경을 통해서 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또한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출 때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고 또 잠 깨어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노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든지 세로토닌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깨어나기만 하고 계속 이러한 호르몬들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되고 이것이 다시 회복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지쳐버리고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리게 되고 병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맨 먼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부교감신경, 소위 말하는 파라심파티쿠스라고 하는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이 먼저 이러한 호르몬들을 생성하고 축적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잠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쉼이라는 단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쉼하면 왠지 게으른 것 같고, 쉼하면 왠지 참 일의 능률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 쉬는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일중독, 워커홀릭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일의 능률이 없어요. 우리의 몸의 그 리듬, 아주 그 리듬을 잘 이 붙잡지를 못하면은 집중력이 파괴됩니다.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발명가들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러한 유명한 발명가들은 주로 꿈에서 그러한 아이디어가 팍 튀어났다고 그래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꿈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한 imagination 이러한 상상을 통해서 이것이 창안이 됐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온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쉰다는 것은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쉰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휘둘려서 있다면은 그 청년들이 쉼에 대한 방해를 가장 남의 눈을 의식한 것으로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그러한 말에 휘둘리고 그들이 우리의 내면을 내면에 일어난 음성을 파괴한다면은 그 사람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티브 잡스 그분은 참 췌담에 걸려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세상이 평가하는 눈이 내 내면에 울려 퍼지는 나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지 말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천재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역시나 어떠한 천재적인 착상을 가지고 자기의 소신껏 참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은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외부에 많은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영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으로 들리는 모든 그러한 생각이나 음성이란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에요. 밖에서 들려주는 음성. 이것이 귀로 들렸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들렸든지 이러한 밖에서 들려져 있던 것은 천사의 음성이다. 천사는 진짜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도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고 환경을 통해서 미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외면적인 그러한 목소리에 여러분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안에 들려오는 내면적인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헬라의 원어에 아나파오란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위로란 말이에요. 파오란 말은 멈춘다 이겁니다. 바로 위로 가는 것을 향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 쉼이라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refresh, 새롭게 충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독일 말 루터 번역에 보게 되면 erquicken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재충전한다. 힘을 솟아오르게 한다. 이런 말이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그 단어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진정으로 쉼을 얻고자 하게 되면은 먼저 내게로 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첫째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의 눌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는 진료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의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합니다. 때로는 전화를 통해서 다짜고짜 전화를 들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는 그러한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이렇게 맨 처음 참 음성도 듣지 못한 그러한 분들에게서 그러한 그 애절한 그러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제 자신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을까? 정말 소경 바디메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길목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그 소리만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렇게 하면서 제지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돌아다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열두혈을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만 만져도 그 옷을 통해서 전달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의 혈류의 근원을 다 말라버리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만이 진정으로 치유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찾아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게로 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이러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비타오백 바카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5%가 그 상승이 됐다, 그 매출이. 그리고 마사지 또는 요가 뭐 이런 것들도 22%가 그 매출이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잡혀 있는 것인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사지를 받아보기도 하고 요가를 해보기도 하고 또 뭐 뇌호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체조를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힘을 얻어볼까 바카스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러한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안 되면은 그것을 잊고자 술과 마약과 성적인 그러한 불륜과 이러한 여러 가지 도박과 게임과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이 바로 OECD 국가 중에서 참으로 1, 2, 1을 가는 그러한 스트레스 공화국이다. 이러한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스트레스를 가진 자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지 말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야. 약물도 일시적인 것이야. 수면제도 그 수면제를 먹으면 잠깐 자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점점점 더 많은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그것은 수면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취하는 약입니다. 마치 맹장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수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그 내면에 썩어져 있는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의 문제를 약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떠한 마사지라든지 어떠한 요가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저분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어. 저분은 나를 고칠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낫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현재 기독교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만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믿는 태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믿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조차도 안 돼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나를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부르짖어 정말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이며 그들은 정말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저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봤느냐, 부르짖어봤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파도를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영적 치유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야. 자, 여러분 멍에라는 건 뭡니까? 밭을 갈기도 하고 짐승에게 두 짐승에게 멍에를 메어서 외곤 마차 같은 걸 끌고 가게 하고 이런 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메게 함으로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귀의 멍에 이러한 그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이러한 고통의 멍에 질병의 멍에에서 벗겨주고 좀 해방되면 됐지. 웬 멍에를 또 메라고 하시는가? 아 예수님은 해방자가 아니신가? 예수님은 또 다른 멍에를 내게 메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같이 치는 멍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에 가면 두 소가 그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힘을 주고 끌어가는 소는 어미소와 어린 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마귀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짐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쳐주는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참, 이 멍에를 같이 짐을 져준다는 생각하면 항상 생각되는 게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참, 제가 해병대 훈련을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이 벼감지 훈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마산의 벼감지 훈련장에. 그래서 진해에서 그 벼감지까지 약 12.5km 되는 것을 30km 완전 군장을 하고, M1 소총을 메고 앞에 총을 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구보로 가는 거예요. 12km 이상은 구보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을 쉬지 않고 그냥 호각을 휙휙 불어대면서 막 재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은 낙오해요. 낙오해요. 도무지 비틀거리면서 지쳐가요. 그럴 때 호각을 불던 그 조교가 와가지고 그 짐을 딱 빼서 같이 짐을 주고 옆에 끼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소대원들이 완전하게 벼감지 훈련장까지 도착하게 되면 그 앞수기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참 환호를 해주는 그 생각이 지금도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신 거예요. 조교가 그 짐을 대신 지어주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빠져나와서는 안 돼요.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해서 은혜 받았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충성되이 직장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 짐을 지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을 받는 길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같이 지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쉬게 하는 거예요.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자의 그러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 유명한 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그 해변의 하늘이 영화 스크린처럼 펼쳐지면서 그의 인생의 삶의 순간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 모래 위에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의 그 모양을 보았습니다. 안도했어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인생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는 발자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매우 섭섭했습니다. 예수님. 아니 그때 보니까 내가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랑하는 자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바로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던 내 혼자 발자국으로 걸어갔던 것이 하나 그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 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업고 우리를 보듬고 인생의 여정을 지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멍에가 편안하고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일,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라는 그 말은 주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기왕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훈련이 마치고 이제 사격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사격대회를 잘 마치면은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열 발을 이제 엎드려 쌓아 자세로 한 300m 앞에 있는 표적을 향해서 그 열 발을 가지고 성적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특등사수가 되고 싶어. 특등사수가 되면 휴가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열 발을 맞추기 위해서 딱 겨누고 있는데 옆에서 벌써 팡팡 벌써 쏘는 소리가 나. 그래서 나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호흡이 좀 가빠져. 그래서 옆에서 소대장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나이가 옵니다. 자, 그 위에서 자 박혜병 저 표적을 딱 겨냥, 가늠새로 겨냥했어? 겨냥해봐. 그러면서 내 방아쇠 손 위에 자기 손을 얹던지 자 됐냐? 빡 쏘니까 정 가운데 10점이 그냥 빨간 깃발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환희가 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소대장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마음이 든든해. 이제 봤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두 번째 해봐.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자, 맞췄냐? 이제 눌러. 그대로 배우는 거야. 눌렀더니 그냥 그대로 또 10점이 또 팍. 100점 만점에 100점. 얼마나 감사. 참 특등사수 훈장을 달고 팔강모와 빨간 명찰을 달고 나와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말이에요. 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러한 시기에 잘못하면은 내 인생이 그르쳐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더 가까이, 더 세심 있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자세, 쉼을 얻는 자세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양무리들이 목자의 음성, 그 뜻을 들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으면은 아, 목자가 내게 어떻게 하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음성을 흉내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양들에게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고 하면은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왜 사람이 사이비 교주에게 빠져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므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지 아니하는 양은 자칫 잘못하면 늑대의 밥이 되고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말씀의 내용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쉼을 얻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삼중축,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쉼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비록 시작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잠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쉼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은 피로해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의 걱정, 이러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주께 맡기십니까? 진정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이러한 진정한 믿고 듣고 순종함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함,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메는 짐은 주님이 지시는 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에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후의 문제에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짐이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짐을 지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짐을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짐에서 자유게 해주시는 우리의 어미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내 짐은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불면증은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옆에 나와 함께 계실 때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그곳, 바로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멍에를 메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짐이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탄식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병의 역사와 해방을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나오기만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